선수들의 도전을 향한 평택과 강릉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팀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첫 승을 거뒀거든요. 네. 평택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강릉 시민을 상대로 또 첫 승을 노려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팬들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해야 되는 평택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 시리즈는 펼치고 있고 최전방에 이한빈과 한창우가 터져줘야 하는 평택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릉 시민 떨어지 끝에 몰려있는 두 팀이거든요. 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서로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때문에요 이 경기 승리를 가져간다면 순위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역습을 하다가 다시 한번 재역습을 허용을 한다는 건 팀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한창우. 자, 한창우 슛! 정면! 김철호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정면을 향하긴 했지만 한창우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과감하게 슈팅 시도를 했거든요. 네. 자,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많이 연출될 필요가 있는 평택입니다. 확실히 스피드에서 그리고 슈팅에서 자신감 있는 이 한창우 선수이기 때문에 아, 거침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한창우 선수를 지난 9라운드 양주 시민과의 경기에서 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아, 여기서 뺏기기만 위험한데. 자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달려갑니다. 이현민 넘어졌어요. 여기서 찍었습니다. 평택 시티즌 정말 중요한 선제골 기회를 맞습니다. 아 바로 이 속공 찬스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패스미스가 나왔고 한창우가 과감하게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아, 앞쪽으로 침투하는 이한빈을 잘 봤고요. 네, 마지막 이 순간에 이한빈의 과감한 드리블 선택.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한 템포를 죽여놨다면 이런 장면은 연출되기가 한창우 슛! 들어갑니다! 한창우 선제골! 골대요! 아, 평택이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또 이렇게 과감한 시도가 페널티킥까지 얻어냈고 한창우가 깔끔하게 성공까지 시킵니다. 한창우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 사실 PK는 이한빈 선수가 얻어냈지만 침착하게 밀어준 한창우의 패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김철우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지만 워낙에 구석으로 잘 갔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킥만 제대로 된다면 골키퍼가 막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밀어줬습니다. 중간 커팅. 네, 계속해서 강릉은 롱볼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평택 시티즌이 잘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뒷공간 패스 이한빈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쇼! 벗어납니다. 와 지금도 이한빈의 뒷공간 침투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네. 반대편으로 꺾는 슈팅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아 이한빈 선수의 이 움직임 네. 그리고 슈팅까지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아 그리고 오늘 경기 박재훈 선수의 패스 감각이 굉장히 좋네요. 네. 사이 공간을 정확히 봤던 패스 그리고 아, 이한빈 선수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저 헤더 벗어납니다. 역시 머리에까지 맞추는데 성공한 강릉 시민입니다. 아 정말 확실한 무기입니다. 네. 강릉 시민 축구단은 세트 피스를 계속해서 살려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도. 약간 뜨긴 했지만 충분히 상대 골문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확실히 상대적으로 평택 입장에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볼을 전개하기가 쉽거든요. 네. 아 지금도 쉽게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헤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와 지금도 이한빈 선수를 바라봤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연결이 됐고 네. 아 지금은 일단 무산이 되긴 했지만요. 강릉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도 쉽게 이 중앙 쪽에서부터 공간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크로스 하나가 이한빈 선수 머리 쪽으로 배달이 된다면 유리하지 않습니다. 중앙으로 선수들이 계속해서 볼 터치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승윤 뒤쪽으로 잘 풀어 나왔어요. 네. 반대편 자, 전환 한 번에 찍어줬어요. 골! 주각골 평택 시티즌 전반전 막판 결국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와 지금은 뒤쪽에서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였는데 네. 이거를 원터치로 해결을 짓네요. 아 지금은 최민수 선수가 원터치로 와 네. 골대 반대편을 보면서 센스 있는 슈팅.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박지훈 선수의 패스였어요. 네. 그리고 정확히 최민수의 오른발에 배달이 됐고 사실 이것을 원터치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잘 갖다 대면서 또 평택의 두 번째 골을 선사합니다. 아, 사실 강릉심 굉장히 잘 가져갔던 평택이고 초반에 페널티킥 선제골 그리고 전반전 종료 직전에 터진 이 최민수의 이런 세트피스 장면이었는데 네. 이 기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유청인 길게 헤더 떴습니다. 안쪽으로 투입해줬어요. 이 공이 있어요. 따라가는 득점 강릉시민축구단. 자, 지금은 세컨볼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평택 시티즌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네. 그 팀을 놓치지 않고 권승리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2-1 추격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권승리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이 필드 플레이어가 첫 번째로 네 드디어 필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물론 이 코너킥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2차적인 네. 그런 움직임에서 골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집중력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이 강릉시민축구단 권승리가 일단은 그런 능력, 그런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사실 강릉이 또 아쉬웠던 점이었는데 박스 안쪽 연결됐습니다. 쇼!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은 한창우 선수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네. 여기서 세기 골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후반전에 기회가 없었던 평택. 지금도 네, 어렵게 살려냈었던 최민수 그리고 마무리 한창우. 아, 마지막 순간에 강릉 시민의 슈퍼 태클이 있었네요. 그렇죠. 머리를 결과가 말해주거든요.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쪽 떨어진 공 다시 오른쪽으로 붙였습니다. 자, 크로스 올려줬고 헤더 잡아냅니다. 와, 지금도 어쨌든 세트피스로부터 시작된 공격 사실 1차적으로 평택이 잘 막아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김동률의 크로스도 빠른 타이밍에 잘 올라갔고요. 상관없는 장면에서 일단은 그렇죠. 아, 전 장면에서 태클 깔끔하게 일단 공을 먼저 터치를 했고요. 그렇죠. 자, 물론 그 이후에 터치는 있었어요. 네. 공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10라운드 만에 이번 시즌 첫 승